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6장 10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dominion over him. 이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다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통치권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분이 더 이상 죽으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이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to God. 그분이 죽으신 죽음, 그 죽음은 바로 모두를 위해 한번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으신 그 생명, 그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신 겁니다. 첫 번째, 그 죽음의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딱한 번, 여러 번이 아니라 딱한번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신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New Living Translation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겠습니다. When he died once to break the power of sin. But now that he lives for the glory of God.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분은 죄의 권능을 파괴하시기 위해서 한번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딱한번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죄의 권능을 파괴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도 사망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사망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죄, 그 죄의 힘, 죄의 권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For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to God. 이는 그분이 죽으신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고요. 바로 모두를 위해 한 번. 이 모두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분이 살으신 삶, 생명, 바로 부활이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New American Standard입니다. For the death that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that he lives to God. 킹제임스입니다. For in that he died unto sin once, but in that he lives unto God.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안에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한번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지만 그분이 살으셨다는 것 안에는 살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깊이 바울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아, 믿어.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또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